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 정비창 부지에 대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구상을 담은 청사진을 발표했는데요. 자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10년간 방치됐던 용산 정비창 부지가 국제업무지구로 다시 개발됩니다. 지난 7월 26일 날 용산 정비창 부지 일대에 대한 개발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했죠. 용산 정비창 부지를 미래의 신중심지 국제업무지구로 재탄생시키겠다라는 청사진이었습니다. 자료를 보시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산 정비창 부지 일대 약 50만 제곱미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평으로 환산하면 약 15만 평 정도 됩니다. 이 부지를 국제업무지구로 재추진하겠다. 2013년도죠. 10년 전쯤에 이제 무산됐던 그 국제업무지구를 다시 개발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개발을 시킬 거냐. 10년 전에도 이러저런 문제로 무산됐는데 과연 어떻게 개발시킬 거냐라는 문제인데, 일단은 먼저 공공이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 후에 민간이 단계적으로 완성시켜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공공이면 SH공사하고 코레일이죠. 이 공공이 5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인프라를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일종의 마중물이죠. 공공이 먼저 기반을 깔아줄 테니까 그 다음에 민간이 조금씩 단계적으로 개발을 시켜가라 라는 거죠. 아마 부지를 매각하면서 민간이 단계적으로 완성시켜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부지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가장 주목할 만한 건 초고층 빌딩입니다. 이제 서울시 최초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해서 법정 상한 용적률인 1500%를 뛰어넘는, 아마 이제 일각에서는 3300%까지 말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아마 제1롯데월드를 뛰어넘는 더 높은 빌딩이 들어서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제 그러면서 전체 부지의 70% 정도를 비주거 용도로 개발을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주거 한 6천 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직주 혼합으로 다용도로 복합 개발하지 않을까 싶고, 또 지상부의 절반 이상을 녹지로 채웁니다. 그래서 초고층 건물 사이에 공원과 녹지가 어우러지는 일종의 친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이제 지하에는 교통체계가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 같은 경우 용산에서 용산민족공원 그리고 한강까지 녹지 측을 연결하고요. 이제 이렇게 비주거 용도를 70% 이상 개발하니까 이제 글로벌 하이테크 기업들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개발하겠다라는 게 큰 그림입니다. 이제 향후 계획은 2024년 하반기까지 기반 시설을 착공하고요. 2025년에 앵커 부지, 그러니까 핵심 부지를 착공하는 그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인 그림들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서울시 10년째 방치된 용산 정비창 부지 미래의 신중심지 국제업무지구로 재탄생이라고 해서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박스 안의 내용들은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다섯 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근데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구상은 그 개발의 인허가권자가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 구상은 서울시가 제시한 거예요. 때문에 이 용산 정비창 부지는 본격적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용산 정비창 부지가 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실까봐 지도로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곳입니다. 용산역 주변에 있는 이렇게 반원 모양의 땅인데요. 이걸 조금 더 지도를 확대시켜보면 오른쪽에 이제 대통령이 들어가 있는 용산민족공원이 있죠. 그래서 이 정비창 부지와 민족공원
이걸 연계해서 개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자료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용산 정비장 부지는 굉장히 땅이 넓죠. 지도에 보신 것처럼. 그래서 이 여의도 공원의 2배, 서울광장의 40배에 달하는 서울에서 정말 금싸라기 땅입니다. 한 중심에 있거든요. 근데 이 땅이 지난 2013년, 근 10년 전이죠. 이때 이 국제업무지구가 각종 문제로 무산되면서 그 이후 10년째 방치가 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개발 구상을 세우면서 국제업무지구를 다시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추진할 거냐?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 일자리와 R&D, 마이스부터 주거, 여가, 문화생활까지 도시의 모든 기능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직주 혼합 도시로 조성된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제가 서두에서 주거가 한 6천 가구 정도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관련 기사 보시면 이제 뉴시스 이재은 하종민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용산 장비창 국제업무지구 재추진 주거 6천 가구 공급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 중간을 보시면 주거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라고 하면서 30평대의 민간 분양주택과 20평대의 임대주택을 적절하게 섞으면 6천 가구 정도가 용산 장비창 부지에 지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는 주거 목적이고 나머지 70%는 상업 용도로 개발을 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주 혼합으로 다용도 목적으로 복합 개발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주목하는 초고층 빌딩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 최초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해서 법정 상한 용적률 1500%를 뛰어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2롯데월드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역시나 전체 부지의 70% 정도를 업무, 상업 등 비주거 용도로 채우는 거고 나머지 30%가 주거 용도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뭐 기반 시설도 잘 마련을 하는 거고요. 혹시 이제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말 그대로 규제를 최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건축물의 허용 용도, 용적률, 건폐율, 뭐 높이 이런 것들을 다 특례하는 겁니다. 법적 상한을 뛰어넘는 특례로 만드는 거죠. 앞서 제가 뭐 3,300% 말씀드렸는데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유사한 뉴욕 허드슨 야드 같은 경우에 최대 3,300%까지 허용하고 있다 보니까 뭐 여기까지도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말 건물만 들어서는 거냐? 그건 또 아니죠. 이 부지의 지상에 녹지 공간을 절반 이상을 채운다라는 거예요. 건물만 짓는 게 아니고 녹지 공간도 충분히 마련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차량 어디로 갈까? 차량들은 다 지하로. 그래서 지하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지상의 녹지 공간은 이제 용산역을 해서 용산공원 한강까지 이어져서 녹지축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지도로 보시면 이 용산 정비창 부지에서 이렇게 민족공원까지 이걸 연결하고 여기서 한강까지 이렇게 녹지축을 연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친환경적으로 정말 교통들은 다 지하로 놓고 지상에는 건물과 공원, 녹지 이것만 놓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하도로는 이제 뭐 참 굉장히 화려합니다. 뭐 미래 교통수단인 뭐 미래 항공교통, UAM. 이게 이제, 수직 이착륙 가능한 개인 항공기죠. 뭐 일부에서는 택시로 표현하는데 예전에 그 제오 원성과요, 영화 보시면 그 브루스 윌리스가 택시 운전하잖아요. 이렇게 막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네. 아마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뭐 GTX나 뭐 지하철 등 다양한 이 교통수단을 이제 복합적으로 환승할 수 있는 제기로
모빌리티 허브가 들어선다 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정말 우리가 영화 속에서나 볼 만한 어떤 미래의 도시 갖춰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개발 방식을 보니까 과거에 10년 전에 이 국제 업무 지구를 진행하려고 했다가 무산됐던 그 원인 때문에 이제 보안 차원에서 그 당시에는 민간이 다 하려고 했다가 이제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공공이면 SH공사와 코레일입니다. 공공이 먼저 선 투자, 예, 선 시행하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 후 개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공공이 5조 원 정도 재원을 투자해서 이제 인프라 구축하는 거죠. 마중물로서 기반 시설을 닦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에다가 부지를 매각하면서 민간이 개별적으로 하나씩 완성해가는 이런 방식을 채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향후 계획도 보니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2024년 하반기까지 기반 시설을 착공하고요. 2025년 앵커 부지 착공, 핵심 부지를 착공하는 걸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산 국제 업무 지구는 그 사업 구역이 제가 앞서 약 50만 제곱미터라고 했는데 49만 3천 제곱미터네요. 약 15만 평인데 여기서 코레일이 한 70%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레일의 부채가 좀 문제긴 한데 진행은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가 23%, 한전이 5% 이렇게 가지고 있네요. 이런 용산 국제업무지구 이 개발은 과거와는 다르게 잘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감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참 멋있네요. 이렇게 초고층 빌딩이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잘 어우러져 있고 지상 공간은 녹지 공간도 잘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한강대로인데요. 여기도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있네요. 그리고 국제 업무지구 네 가지 컨셉으로 개발이 됩니다. 첫 번째 컨셉은 융복합 국제 도시인데요. 직장과 주거가 혼합되어 있는 다용도 복합 개발을 말합니다. 밑그림을 보니까 중앙에는 국제 업무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북쪽으로 업무 복합 지역, 아래쪽으로 주거 복합 지역, 오른쪽으로 문화 복합 지역. 그래서 주상공록, 용도 지역에 구분 없이 주상공록을 혼합해서 조화롭게 개발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컨셉은 녹지 생태도시입니다. 녹지를 절반 이상 확보해서 남북 녹지축을 완성하고 용산역과 연결해서 입체 보행길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밑그림을 보니까 중앙에 중앙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방사 형태로 공원을 만들었고 용산역 아래쪽에 이렇게 선형 형태로 선형공원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컨셉은 입체 교통도시입니다. 지상부는 녹지와 보행 위주의 공간이었다면 이제 지하는 차량 중심의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거죠. 밑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용산 정규창 부지 지하 쪽으로 한강대로나 강변북로 그리고 청파로 이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지하도로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상의 이 용산역과 인접한 곳에는 UAM, GTX, KTX, 지하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환생할 수 있는 모빌리티 허브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컨셉은 스마트 도시입니다.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스마트 물류 등 ICT 기반의 미래 도시 인프라를 도시 전역에 구축해서 스마트 기술을 선도하는 첨단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건데 이제 우리가 주목할 건 이렇게 용산 정비창 부지가 국제 업무지구로 다시 추진이 되면 용산민족공원이나 또 서울역 쪽 개발들 뭐 서부이촌동이나 동부이촌동, 한남뉴타운 자 이런 곳들 용산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면 역시나 집값이 또 요동을 치겠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 이제 용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들은 워낙 금액이 올랐으니까 좀 부담스럽지만 이런 용산 정비장 부지
맞은편 쪽에 있는 원효로 쪽이나 청파로, 용문동, 효창동 이 일대에 또 후암동까지 자 이쪽으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빌라 많이 찾고 있거든요. 물론 이 지역들은 사실 몇년 전부터 많이 소액 투자자가 찾았던 곳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 찾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금액대가 몇년 전보다는 많이 올라버렸으니까 소액 투자를 하더라도 부담이 되실 텐데 또 서울 강북권에 뭐 재개발 앞두고 있는 곳들 거기 투자 금융과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안 나니까 지금 시점에 들어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년간 방치됐던 용산 정비창 부지가 국제 업무지구로 다시 개발된다라는 내용 살펴봤는데요. 사실 용산은 다른 강북권에 있는 재개발 지역과 다르게 국가가 개발을 주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어느 시점에서든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 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